안녕하세요.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절을 살펴보는 시간. 오늘은 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성실히 하려는 사람,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야 선을 선택해서 굳게 지켜나간다는 그런 중용에 나오는 맥락입니다. 이 정성성자의 의미가 자주 강조되는데 우리가 진실되고 참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중요해서는 그 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. 먼저 글자를 보면 성지, 일전에 이 정성성의 의미를 살펴봤는데 성지하면 그것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다, 자신을 정성스럽게 해나가다는 의미인데 이 정성이라는 의미에 담긴 다양한 맥락이 있습니다. 우리는 보통 정성성 하면 성실이나 자기의 진실을 다하는,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정성성 한 글자에 자연의 법도나 인간사 삶의 기본적인 원칙이 담겨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성지하면 우리 자신을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. 성자는 천지도야, 사성자는 인지도야라는 말도 있습니다. 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리, 자연의 법칙이라면 사성, 생각하다, 성, 정성스러움을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길이라는 것이죠. 인지도, 성이 하늘의 도리라면 사성자 또는 성지하는 것은 사람의 기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즉 성과 일치된 자연의 그런 결을 따라가는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. 이어지는 구절은 성지하는 방법입니다. 택선이 고집지자라고 나옵니다. 택선 하면 선을 선택하고 가린다는 의미입니다. 무엇이 좋고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인지 이 선, 우리는 보통 착할 선, 이렇게 선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대비가 아니라 절대적인 선, 당연히 따라야 될 선, 그런 식으로 의미가 확장됩니다. 이 선을, 택이란 것은 선택하다는 의미입니다.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린다 할 때, 잠깐만요. 택자를 잘못 써가지고 이 부분부터 그냥 이어서 나갈게요. 네. 자, 이제 그 글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성을 이루게 하는 방법, 택선이 고집지하라고 나오는데 택선할 때 택이란 것은 선택하고 가린다는 것입니다.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선택해서 그 방향대로 찾아가려는 선택입니다. 그런데 이것저것 중에 가장 좋은 것, 즉 선을 가린다는 것이죠. 무엇이 좋고 올바른 방법인지 이 선을 찾아가는 길입니다. 선과 악에 상대되는 그런 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절대적인 것, 그 근원점에 찾아서 우리 자신이 자연의 결에 따라서 인간의 법칙이 무엇인가 참다운 길을 찾아가는 그 방법이 택선입니다. 이건 일종의 인식론적인 개념이라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하나 더해서 택선하면서 고집, 실천하는 방법인데 굳셀 고자입니다. 견고하고 굳세게, 집이란 것은 잡는다는 것입니다. 잡을 집, 단단히 붙들어 매다 할 때 집입니다. 우리는 그 사람 성격이 고집스럽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. 뭐 딱 굳어지고 그걸 변함없이 이어가도록 잡아가는, 택선하고 고집하는 것. 즉 다시 말하면 택선은 정밀하게 선을 선택한다. 무엇이 올바른지 이 정밀한 방법이죠. 아주 정확하게 찾아가는 게 택선의 과정이라면 고집은 그것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지킨다는 이 일자입니다.
한결같이 그 방법을 지켜나가는 것, 무엇을 알고 그것을 참다게 지켜나가는 이 두 가지 과정을 우리는 군자가 지녀야 될 바람직한 정성성, 자연에 이르는 길로 보았습니다. 이 정과 일은 옛날에 그 요임금이 순임금에게, 순임금이 우임금에게 이렇게 왕위를 전할 때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할 때 그런 중의 의미를 제시할 때 사용되는 구절입니다. 중, 세상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 기준, 이 바로 이 중을 지켜나가는 방법으로서 정밀하고 한결같이 지켜가라는데 택선도 고집도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. 그것을 중을 잡아가는 방법에서 자기 자신을 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. 중용에서 강조하는 구절에는 이 정일, 정밀한 거 한결같음 이것도 있지만 군자 시중이라는 것도 강조됩니다. 시, 중, 제때에 그 타이밍에 딱딱 들어맞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대표적인 것도 집중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. 집중도 무엇을 딱 단단히 잡아가는 것이죠. 즉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 중심성을 찾아가자 그런 맥락에서 이 중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. 택성, 고집, 집중 이 모두는 바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정성성의 의미를 알고 그 정성성을 그대로 지켜가려는 성지 혹은 사성, 그 성대게 노력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택선, 고집이라는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. 분명히 알아야 되는 선의 단계, 그리고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려는 노력의 과정, 택선, 고집 하는 두 가지의 실천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. 그래서 중요에 나온 전체적인 원문은 성지자, 택선이 고집지야. 성실히 하려는 사람은 선을 선택하여 굳게 잡아 지키려는 사람이다. 오늘날 우리가 지켜야 될 삶의 방향과 원리는 무엇인지, 그 원리를 어떻게 하면 지켜나가야 될지 여전히 우리의 앞에 놓인 숙제입니다. 감사합니다.